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6월 증시 하락률, 전 세계 하락률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1, 2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이 자연스러운 그 가격 흐름 측면에서 보면 지난 한 2년 반 코로나19 이후에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국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이제 그게 좀 되돌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크게 따지면은 수출 그 주도형 경제잖아요. 그래서 네. 수출 주도형 경제면서 또 산업 구조상으로 보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때 먼저 주문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배터리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좋아질 때는 먼저 빠르게 좋아지고 나빠질 때는 좀 먼저 빠르게 나빠지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내구재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가 지금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라는 게 제조업 쪽이 아니라 서비스업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찌 보면은 이 멀리하는 주식이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게다가 이제 영향을 또 하나 미치는 게 우리나라가 에너지라든지 또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원자재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환율도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상당히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정폭이 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성장을 못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의 교역도 굉장히 많고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충분히 근거가 있고 아직도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우리 증시가 아웃퍼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환율도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 발표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정점 논란도 있는데 정점이 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참 어려운 말씀이고 지금 네. 이제 여러 형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작동 중이에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자재일 거고 그 밖에도 이미 원자재가 한번 딱 충격을 주고 난 이후에 임금 또 부동산 가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줄지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지난 한 1년 동안의 월별 상승률 추이를 쭉 보고 가늠을 좀 하반기 정도까지 그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가 상승률 고점은 대략 한 3분기 정도쯤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대 정도에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형성할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사실은 6%대 물가 상승률을 거의 이제 지금 그 당연시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 기저 효과라는 게 크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작년 말까지도 크게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어느 시점에 물가 고점이 형성될 거라고는 보이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딱 그 고점을 형성해서 내려갈 거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소식은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이지만 내려가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이게 아마 네.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데 그게 순차적으로만 좀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하반기 고점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 걸 좀 기대는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도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상 물가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우리가 가시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미국의 물가 상승의 고점은 3분기 정도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고요. 일단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6%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뭐 25BP 인상은 기정사실이지만 빅스텝이 될지 아닐지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50BP 인상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단기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정책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히 높고 또 이 어제 이제 7월부터 가스료 전기료 인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전의 적자 규모를 보면 사실 그 정도 인상만으로 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더 올릴 테고 그럼 가스료나 전기료 뭐 집에서 내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인 그 생산자들의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비용을 다 올리기 때문에 다른 가격들을 다 같이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을 좀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을 좀 그 빨리 사전에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뭐 50% 이상의 확률로 50BP 인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역전이 될 텐데. 금리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네, 역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한국은행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계속 쌓여가는 거고 특히나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 오르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혹시라도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50BP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데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50BP 빅스텝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50%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보면은 과거에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면은 위기다, 금융위기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1,280원대입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기로 인식을 좀 해야 되나요? 아직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신흥국의 리스크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환율이 오르는 경우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낮고 금리를 빨리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 그 달러 강세가 전체적인 신흥국 쪽 또는 뭐 신흥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환율을 움직이는 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네. 이 정부나 또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통제 가능한 수준 정도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위로 확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계속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또 달라진 부분 하나가 있는 게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달러 관련된 어떤 유동성 부족 현상이 좀 덜하다. 물론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단기 외채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외환 보유고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미통화수합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 급속하게 환율이 안정되는 이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기 상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단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내 증시 추세적인 반등 시점을 언제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추세 반등 시점을 논하기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그게 이렇게 이제 흡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락이고 이런 하락에서는 과거에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한 지난 30년간 뭐 짧게 보더라도 20년간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등장해가지고 전체적인 자산 가격을 이렇게 좀 조절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음에 반해서 지금은 사실 물가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80년대 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나설 구원투수가 없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고 그 패턴이 결국은 추세 하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추세 하락 속도가 줄고 뭐 박스권에 움직인다고 해도 추세 반등 또는 추세 상승을 의미하기는 좀 어렵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 우려감으로 작동해서 고개 단기 반등의 실마리로 예를 들면 뭐 10% 반등 이런 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고 업종별로도 에너지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인프라 배당 이렇게 약간은 보수적이면서도 좀 우리가 지금 현재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도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재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